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2월부터 달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첫째,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입니다.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에 재산세 가세 표준을 합산하여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천 원을 내던 것을 평균 월 6만 8천 원 납부하게 됨에 따라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 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 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료 폐지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 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 수준 및 국민 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인하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는 것도 건강보험료 납부 및 혜택을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